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란 것은 우리 심장에서 피를 뿜어냅니다. 어디로 뿜어내요? 혈관으로. 그러면 그 혈압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의 혈압, 그러면 피의 압력이란 뜻이에요. 피가 뭐를 누르는 힘이에요? 혈관을 누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탁 멎어버립니다. 그럼 피를 못 뿜어내요. 그러면 혈압이 0이요. 혈압 없어. 그래서, 그리고 심장이 약해져서 피를 아주 약하게 뿜으면 혈압이 낮아요. 그런데 사람이 운동을 한다. 화가 났다. 흥분했다. 그러면 심장이 막 세게 뛰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압이란 것은 심장이 피를 세게 뿜어내느냐, 약하게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혈관이 받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혈압에는 숫자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위에 거라 그러고 또 다른 하나를 밑에 거라 그래요. 그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뭘까요? 왜 그 숫자가 두 개가 나올까요? 예? 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당연해죠. 위에 거는 뭐냐면 심장이 피를 어떻게 쫙 뿜었을 때. 심장이 피를 쫙 뿜었을 때는 심장이 뭐한 때요? 수축한 때지. 그래서 그 위에 거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즉 심장이 수축했을 때 압력이 얼마나 미쳤나.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럼 심장은 수축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그렇죠. 심장은 수축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확장해야 돼. 확장은 왜 해요? 뿜어낸 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올 때 심장이 확장을 해줘야만 피가 심장 속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도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는 피를 뿜어내고 후문으로는 피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피를 쫙 뿜어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뿜어냈던 피가 어떻게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오는 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쫙 확장. 그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장해서 또 그대로 뿜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왜? 금방 뿜었던 피는 쭉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피가 바뀌어 있어요. 동맥피가 정맥피가 되어 있어. 그 말은 동맥피는 산소가 많은 피가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산소를 세포에다 다 나눠주고 그 세포에서 생긴 뭐예요? 탄산가스를 받아서 돌아와. 그 같은 피를 또 뿜으면 어떡해? 산소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확장을 해서 피를 받아들이고서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보내요, 이 피를?
폐로 보내. 네.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세포에게서 받은 탄산가스를 내주고 그리고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산소를 많이 품은 피를 또 뿜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예, 근데, 예, 이 심장이 건강한 심장일 때는 뿜는 힘도 좋고, 그 다음에 확장력도 좋아요. 근데 이제 심장에서 뿜는 힘도 중요하지만, 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확장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확장을 심장이 잘 한다. 확장을 잘 하는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잘 늘어나는 심장이야. 잘 늘어난다는 것은 심장 자체가 유연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유연한 것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유연할 때가 마음이 건강할 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아주 마음이 굳은 마음이면 여러분의 심장도 굳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음이 유연할 때 심장은 더 잘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굳은 심장이면 확장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은 앞으로 뿜어내야 될 피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뿜는 피도 부족해. 그래서 심장이 유연한 심장이라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유연해가지고 확장을 잘하면 혈관에 있던 피들을 심장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압은 혈관에서 재기 때문에 혈압은 확장, 심장이 확장을 잘하는 심장일수록 혈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혈압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확장기 혈압이 높다. 그 말은 뭐냐면 심장이 확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확장기 혈압이 높다는 말은 그 말은 심장 상태가 별로 유연하지 않아서 확장을 잘 못하니까 확장기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혈압을 잴 때 확장기 혈압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확장기 이 수축기 혈압은 아주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20, 30 올라가는 건 예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운동했다 하면 혈압 올라가요. 조금 화가 나도 혈압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잔잔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병원에 가서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혈압을 잰다든가 간호사가 재면 혈압이 다 거의 다 올라가요. 대개 20 이 정도 올라가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을 white coat, white coat라고 하면 흰 가운이란 말입니다.
흰가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혈압이 높다고 혈압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와서 그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 그 혈압 떨어지면 매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있을 때는 120인데 병원에서 재면 140이 나와버려. 그런 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혈압이 자 확장기 혈압이 높은 것은 결국은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이 굳은 차원이다. 그래서 수축기는 근데 이제 이게 수축기 혈압도 수축기 혈압은 높은데 확장기 혈압도 높으면 이 심장이 수축력은 강하지만 확장은 잘 못하는 심장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확장기 혈압이 저 심장이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때는 사람이 마음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는 유연성이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확장을 잘 못하는 경우는 심장이 이 그 심장 자체도 이 모세 혈관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심장의 큰 혈관이고 이 가지들 다 모세 혈관이야. 이쪽에 색소는 이쪽에 노란색 색소를 넣은 거고 이쪽은 빨간색 색소를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여기 이제 모세 혈관이 참 많은데 자꾸 이 고지방 식사 삼겹살이나 무슨 튀긴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 안에 심장 근육, 심장벽 안에 이렇게 쫙 퍼져 있는 모세 혈관망이 많이 막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본래 이 혈관이 이런 큰 혈관이 안 막혀도 이 모세 혈관이 여기저기 적혈구들이 끈적거려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히니까 심장에 피가 충분히 잘 안 통하죠.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게 아프고 그런 현상을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 큰 혈관에 쌓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본래 심장 혈관이 이렇게 깨끗한데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누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죠. 그렇죠? 이렇게 쌓여. 쌓여 가지고 쌓여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쌓여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이 밑에 있던 끈적끈적한 것들이 올라와서 갑자기 혈관을 막아버려요. 이런 현상을 이제 혈전증이라 그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소위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심근경색이. 그래서 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소위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기름기 많은 음식,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어주면,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게 이제 동맥경화죠.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만큼 쌓이고,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 부분은 아주 경화가 돼. 단단해져, 굳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쩍 갈라지면 저렇게 나와서 혈관이 탁 맥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혈관이 굳어져서 혈관도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굳은 저런 동맥 경화 현상이 많이 있을수록 혈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왜? 네. 왜 높아지냐 하면 이 동맥이 좁아지니까 이 좁은 동맥을 통해서 피를 충분히 우리 세포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피를 더 세게 뿜어야만 이 좁은, 그렇죠,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자연히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되는 근본적 원인은 뭐냐? 육식을 많이 하고.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음식을 채식으로만 해도 동맥경화가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먹지는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스란 것은 뭐, 이래저래 참,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예를 들어, 심장 혈관. 이게 심장입니다. 그렇죠? 심장에서 피가 확 뿜어져 나가는 이 큰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이 대동맥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지는 어디다 산소를 공급해 주느냐 하면 심장 자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동맥 경화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막히면 소위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 의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동맥 경화를 고치냐고 하면 무슨 병원 가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죠. 혈관 조영술. 혈관 조영술이란 게 뭡니까? 혈관 안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타나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죠. 그래서 찍으면 여기 이제 혈관이거든. 혈관. 혈관이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가는데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주 좁아져서 혈관이거든요. 피가 여기 간신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구나.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인 거예요. 쌓이고 또 여기도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피가 통할 이 곳은 아주 직경이 좁아져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혈압도 높아지고, 이제, 뭐라 그러나, 협심증이 심해져요. 피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조금만 뭐 세수도 좀 막 급해서, 막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겹살을 밤마다 먹고 이러면 이거 지금 이거 아마 지금 걸려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럼 이게 싹 뉴스타트하면 이게 싹 없어지게 돼 있어. 예? 그렇지. 혈압 다 떨어졌지. 그럼. 자, 그러니까 암 잘 걸렸거든, 그거. 그러니까. 암 안 걸렸으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암 걸린 게 복이지. 그렇지. 그럼 요즘 병원에 가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바깥에서 이제 주로 여기를 뚫어요. 뚫어가지고 혈관으로 이런 파란색 관을 집어넣어. 관을 집어넣는데 이게 특수한 관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특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그 플라스틱 표면에는 이게 뭐예요? 스탠트야, 이게 스탠트. 쫙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다 밖에서 이 여기 플라스틱에다가 밖에서 물을 꽉 집어넣습니다. 예, 고압으로 물 집어넣으면 여기 플라스틱 주머니가 부풀러 올라. 그래서 이렇게 돼. 예, 이렇게 플라스틱 주머니가 부풀러 올라. 예, 부풀러 오르면서 여기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꽉 눌르니까.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요? 찌찌찌찌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풍선 혈관 확장술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확장시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너털너털한 게 생겨요. 그래서 너털너털한 게 이 피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너털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왜 여러분 고속도로 우리 운전하고 가면 절개지, 그렇죠? 그 짧은데 흙이나 돌 굴러 떨어질까봐 이 철망으로 쳐놓은 거죠. 그게 스탠트요. 그래서 스탠트를 탁 받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풍선에서 물 빼고, 그래서 이 관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술을 하고 나면, 금방 살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면은 끝내주게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뉴스타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쌓이는 거예요. 또 쌓이는 거예요. 그 또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온 몸에 생기는데 이런 게. 예, 심장에만 표가 나니까 증세가 팍 생기니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뉴스타트 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 막혔던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뚫어져 가지고 피가 통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해도 혈관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거 안 해도 혈관 넓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간에서 이 HDL이라는 이런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 HDL이 생산이 되면 이것이 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 부분에 가서 콜레스테롤을 살살 녹여줘. 네. 그래서 여러분 저 풍선 한번 들어가는데 저거 아마 몇 천만 원 할 걸요. 저 치료 한번 했는데. 근데 딱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하나님이 알고 이거를 이 물질을 생산해서 하면 살살 녹아서 콜레스테롤이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먹지 말라는 기름기를 막 먹고 이런 동맥경화에 걸릴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동맥경화에 걸렸을 경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나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은 왜 동맥경화에 걸렸겠어요? 저 HDL,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뉴스타트 하면 뭐예요? 유전자 켜지고 이거 생산하면 동맥경화는 저절로 없어져. 이렇게 기똥차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돈도 안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뉴스타트 돈 듭니까? 네. 그렇게 다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 유전자에다가 입력을 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동맥경화 얘기는 했고 이제 혈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혈압 올라가는 이유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올라갑니다. 뭐 그건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왜? 우리 몸에 이 모세혈관이 참 많아요. 사실 대개 평균적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이 5000cc입니다. 5000cc인데 이 5000cc 중에 80%는 4000cc죠. 그렇죠? 이 4000cc는 모세혈관에 와서 왔다 같아요. 1000cc만 이 큰 혈관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차가 5천만 대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모든 차들 정지 스탑 하면 5천만 대 중에 1000만 대는 고속도로에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4천만 대는 뭐예요? 다 일반 도로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일반 도로는 모세혈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일반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속도로가 그렇죠 더 막히겠죠. 그렇죠. 자, 일반 도로에 본래 4천만 대가 있고 고속도로에는 1000만 대가 있는데 일반 도로가 문제가 생겼어. 태풍이 와가지고 도로가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일반 도로에 3천만 대밖에 수행을 못해. 그러면 1000만 대는 어디로 가야 돼? 고속도로를 가니까 고속도로는 주로 1000만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2000만 대로 느니까 고속도로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혈압을 잴 때는 다 고속도로에서 재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혈압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여러분이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가지고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면 혈압이 쫙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혈압이 쫙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여기 이제 3천만 대밖에 수용 못하던 모세혈관이 드디어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3,500만 대가 되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에 1,500만 대가 되지. 그런데 이제 좀 더 모세혈관이 발달돼서 이제는 4,000만 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는 뭐예요? 고속도로는 1,000만 대가 됩니다. 그럼 혈압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이제 이 고지방 식사가 없어지고 스트레칭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즐거워지고 그렇죠? 기쁘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 혈압이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해가지고 안 낫는 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병은 뉴 스타트 해가지고 날까? 이런 의문을 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러면 꾸준히 하면 스트레칭하고 뉴스타트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혈압이 정상이야. 옛날에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암 이런 병을 다 무슨 병이라고 불렀게?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인병. 성인병이란 말은 참 무식한 말입니다. 이거. 성인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이 어른 되면 다 걸리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몰랐을 때 얘기야.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말을 못했을 때 뭐 당뇨 그 어른 되니까 걸리더라. 고혈압 어른 되니까 걸리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병 드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했어. 모든 병의 원인은 나이 때문이야. 뭐 다 나이 먹으면 그런 병 걸리게 돼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이런 식으로 건강할 수는 뭐예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의과대학을 댕겼는데 그 당시에도 참 의학이라는 게 많이 무식했습니다. 뭐 50년, 52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의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배웠어.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 정상 혈압이 나온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10살이면 100이고, 그렇죠? 이제 20살이면 110이고, 90을 더하면 20, 90하면 110이죠. 그럼 이제 30살이 되면 120이고, 40살이 되면 뭐야, 130이고, 50이 되면 140이고, 60이 되면 150이고. 그 당연하다 이거야. 나이가 들면 혈압 올라가는 게. 그게 옳다라고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제 혈압 재면,
125에 75, 뭐, 그래. 그러면 저는 서른 살밖에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네, 아시겠죠? 네. 그 옛날 식으로 하면 제 정상, 이상구의 정상 혈압은 167이지.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현대의학이 무식한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 스타트만 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 상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의 그 생각과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나의 그 선택에 따라서, 이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실수해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뭐예요? 예상을 하시고, 그 병 걸렸어도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 올바른 그 생각, 선택, 그렇죠. 어떤 영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창조자 하나님은 유전자에 다 그 계획을, 그 길을 다 입력해 놨다 이거죠. 문제는 그 유전자를 키는 영적 에너지, 곧 생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가 생기를 받고,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받고, 거기다가 무엇을 구비해주면?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면, 모든 그 하나님이 본래 계획해 놓으셨던 그 회복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면서 다 치유되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 주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이 말이야 요즘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혼 좀 내가지고 새벽 기도 앞으로 안 빠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유치하고 조건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 좀 내주려고,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병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혈압도 이렇게 그리고 고혈압 동맥경화, 이것도 뉴 스타트 하면 덤으로 그냥 나버려요. 그래서 암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심해져 가지고 심장 혈관이 막혀 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뻔 하던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암에 신경 쓰면서 뉴스타트 하다 보면 혈압도 떨어져 버리고. 동맥 막힌 것도 뭐예요? 이 HDL이 생산이 되면서 점점 혈관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대박이지, 대박. 돈 버는 거죠. 돈 벌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암 걸리는 것이 내가 물론 잘 못해서 암에 걸렸지만
그래도 이 암 걸리는 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박을 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네. 참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의사들도 교회는 댕기는데 이 현대 의학을 하나님 본의대로 현대 의학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 본의대로 현대 의학을 생각해. 그래서 인간을 본의로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아니야. 현대 의학도 다 누가 알아서 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거를 신본주의라고.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은 철저히 무선주의 의학이에요? 인본주의 의학이야.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당신 죽는다는 거야. 가만 없다는 거야. 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거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래. 네? 그러나 아무리 인본주의적 현대의학의 그 생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려놔도 환자 자신이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이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면, 즉 신본주의 의학으로 들어오면 우리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신본주의적 의학 뉴스타터로는 치유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들한테 쪼다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쪼다로 많이 만들어요. 맞아. 이런 병은 하나님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시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 쪼다가 돼버리죠. 하나님 의사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죠. 의사는 생기를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생기를 줘서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9일 동안 철저하게 신본주의 의학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로, 즉 신본주의적 의학으로 여러분의 암이 나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좋아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도.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보통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기를 받으면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싱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신 김에 암만 나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아주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80살이 돼도 나도 이상구 박사처럼 뭐요? 정정할 거야. 뉴 스타트만 계속 뭐요? 한다면 뭐 그거는 80이 문제가 아니라 뭐요? 90도, 100도. 그래서 우리 암 걸리신 김에 120살까지 한번 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